아주 플라즈마는 단순화 복수로 사용하는데 더 플라즈마 또는 플라즈마스로 보통 이야기해요. 더 플라즈마는 거의 잘 아세요. 자, 그럼 플라즈마는 무엇인가 이제 살펴봤는데 플라즈마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는 거. 네, 네 번째 상태. 물질의 네 번째 상태다. 또 포지 뉴트럴리티. 또 플렉티브리티. 사실 그냥 그걸 마지막에 제가 써놓기만 했죠. 그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 그 다음 또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플라즈마. 우주의 대부분이다. 네. 또 크룩스는 뭐라고 했죠? 크룩스는? 레디언트 매터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그때 딱 써놓고 끝냈죠. 봅시다. 뭐? 플라즈마 is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라즈마 대칭은 강의노트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판서로 쫙 할 거예요. 지난 시간 첫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뭐 제가 소개하는 풍경화를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긴 할 텐데 그때 이외에는 다 판서로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썼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이 뭐였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누구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컬렉티브 크리에이티브. 네, 참고로 여러분 이게 비에이비 할 때 이거 스펠링 맞아요? 맞나? 오, 역시 잘하시네요. 이게 없으면 U가 없으면 미국식이고 이거 있으면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으셨어요? 네, 미국식과 영국식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센터 이런 것도 영국식 하면 센트르 이런 식으로 있고 쓸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쓰긴 하는데. 자, 그럼 하나씩 따라 봅시다. 플라즈마는 포사이 뉴트럴, 포지 뉴트럴 게스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뭐로 이루어졌냐면 charged and neutral particle. charged particle은 종류가 뭐가 있죠? 전자와 이온. 그죠? 근데 charged particle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neutral particle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 핵융합 플라즈마 여러분이 톱가박 장치를 가서 봐도 중앙부는 거의 charged particle인데 neutral particle이 가장자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플라즈마에도 neutral particle이 존재하는 거 실제로. 자, 그런데 얘네가 컬렉티브 비헤이어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포사인 뉴트럴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성인 것 같다. 그냥 중성, 예를 이 방에 있는 거 여러분, 이 방 공기. 뉴트럴인가? 어때요? 쿼시 뉴트럴. 왜 쿼시 뉴트럴이죠? 손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좋겠네요. 손들고 좀 큰 목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학생도 다 들려요. 네, 아주 좋은 이야기 있어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이야기해봐요, 학생들한테. 국민적으로 봤을 때 중성이 아닐 수 있지만 교실 전체를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네, 그럼 이 방에서는 어느 부분이 부분적으로 중성이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중성의 의미는 뭘까요? 학생들 앞쪽에 모여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중성이 아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이 중성, 여기서 말하는 중성의
정의는 뭘까요? 이 경우는 지금 밀도를 의미한 거였죠, 지금 학생한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죠. 여기서 뉴트럴은, 뭐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뉴트럴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뭐,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남학생하고 여학생. 그죠?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면, 예를 들면, 뭐, 뉴트럴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하기 나름인데, 지금 우리는 전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면, 중성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으면, 국부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좀 한 개가 두 개가 더 많아. 그러면 중성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뭐 풀렸다고 할게요. 자, 국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성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봐도 중성이 아니죠.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성이다. 자, 이게 쿼지 뉴트랄리티인가? 준 중성.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럼 자, 이게 지금 학생으로 지금 답을 했었는데 2번 공기는 어때요? 2번 공기를 생각해 봅시다. 중성이에요? 아니면 쿼지 뉴트럴이에요? 왜 쿼지 뉴트럴일까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들었어요? 들렸어요, 여러분? 뒤에 들렸어요? 네. 정확하게 말했어요. 끝나고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 우주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주선은 뭐, 우리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이 아니라, 스페이스 크라프트가 아니라, 코스믹 레이. 우주에서 계속 레디에이션 날아와요. 그 레디에이션들은 우리 방사성 물질들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방사. 거기에서 높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방사성. 거기에서 이온화가 되기도 해요.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이 방향으로. 몇 개인지는 이제 우리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측정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양의 경우에. 그래서 존재하죠. 존재. 걔가 이온화 시키죠. 하지만 대부분은 뉴트럴 상태죠. 자, 그럼 이 방향을 우리가 가정할게요. 자, 전자기 수, 이온과 전자기 수 같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방향. 우리가 뭐 측정을 정확하게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방 공기는 포지 뉴트럴리티를 만족한다. 그죠? 플라즈마가 그리고 분명히 차지드 파티클과 뉴트럴 파티클이랑 같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맞아. 그죠? 플라즈마예요? 아니다, 왜? 컬렉티브 비헤이어가 없네. 그럼 컬렉티브 비헤이어는 뭐야? 뭘까요? 외부에서 장이 주어질 경우, 전기장과 자기장의 경우, 중력장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찰피 파티클. 주어졌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어떤 움직임. 자, 이 방은 어떻게 돼요? 이 방. 이 방에 자기장을 쫙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 N극, S극, 뭐 자석 큰 거 막 갖다 놨다는 게 약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별 상관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플라즈마를 정의를 했는데 한 문장으로 일단 정의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좀 정의가 있어요. 물질의 네 번째 상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쿼지 뉴트럴리티와 컬렉티브 비행에 대해서 우리 한번 괴담크 엑스페리멘트 한번 해봅시다. 괴담크 엑스페리멘트가 뭐예요? 괴담크 엑스페리멘트. 처음 듣는 말인가?
알아요? 아인슈타인 많이 했던 거잖아요. 사고 실험. 게당켄이 독일어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당켄은 생각이라는 뜻이 있고, 엑스페리멘트 똑같아요. 게당켄 엑스페리멘트 사고 실험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죠. 우리 플라즈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는 무엇인가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플라즈마예요. 이미지 플라즈마. 여기에 우리가 전극을 한번 넣어봤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 이게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전원이 있고 전극을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캐소드와 아노드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자, 여기 플라즈마에는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손 들고. 손 들고. 네. 저기부터 이야기 했어요. 손 들었어요.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네. 마이너스 극에는 네, 좋아요. 첫 번째. 플러스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마이너스에는 플러스가 가서 붙는다.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네. 실제로는 이제 이온이 이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전자의 밀도로 봤을 때 이제 네. 플러스 쪽에는 전자의 밀도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에는 네. 전자의 밀도가 적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자가 이온보다 훨씬 빠르죠. 질량이 훨씬 크죠. 자, 그러니까 이온보다는 전자가 빨리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뭐 설명하자면 생쥐하고 코끼리가 있어요. 생쥐는 엄청 빨리 돌아다니죠, 그죠? 비슷해요. 물론 질량 차이는 훨씬 크죠. 1836배인가요? 그죠? 자, 진짜 그러시게요. 움직이는 게 달라. 반응을 즉각즉각하죠, 생쥐는? 먹을 게 생겼다면 생쥐 바로 달려갈 거고, 이렇게. 반응 속도가 달라요, 그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속도가 다르죠. 자, 그러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코끼리도 결국 먹을 거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즉각적으로는 전자가 먼저 발언하겠지만, 또! 좋은 이야기였어요. 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이너스 가서 이거 붙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맞나요? 다른 의견? 네. 요 안에 층으로 그냥 평면에 돌아가지 않을까요? 중앙에 평, 그러면 그, 자, 이런 말인데 어떤 이런 게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바깥층? 전기장의 영향이 무시되기 시작하겠다. 자, 이게 지금 계단계 엑스페리멘트 우리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우리 사고 실험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기장이 좀 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아니 플러스가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대답기 엑스페리멘트 한 김에 조금 더 하죠. 제가 아직 수준이 낮아가지고 여러분 플러스는 태호의 송중기라고 할게요. 마이너스는 수지라고 할게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한 그나마 좀 젊은 야, 송중기와 수지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방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 지금 뉴트럴리티가 아니어가지고 여학생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충기 오빠 하면서 막 달려가요. 사인받은 거 이렇게 남은 남학생들은 오 송중기 멋있네 하면서 진짜 보니 결론에 이러면서 수지 누나 하면서 수지 언니 누나 막 달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늦게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문혁이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오늘 수업 없나 하다가 어쨌든 오
아니 수지 언니가 하면서 달려들었겠죠. 아니 준규 오빠한테 하면 달려붙어요. 계속해서 문을 열었더니 학생이 계속 들어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둘러싸여가지고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오늘 수업 없나 보다 가는 친구들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사인도 받으셨고 그래서 막 아 오늘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약속도 있는데 야 바쁜데 일단 오늘 월급 받으니까 가자 하는 친구들 생기겠죠. 그죠? 자 어쨌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뭔가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바깥에 못 보겠구나. 우리 준기 형이나 수준 너를 못 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쉴딩이라고 해요. 쉴딩 들어봤어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근데 쉴딩 뭐 많이 나오죠. 쉴딩 뭔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막 같은 거.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게 계단기 엑스페리멘트 뭔가 하니까 가려질 것 같다라는 거로 대략 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길이가 있겠죠? 응?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송중기하고 이제 수지가 나타나는데 이 길이는 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차지 크기. 차지 크기는? 볼티지. 볼티지가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이가 길어져요. 길이가 길어져. 길이가 길 것 같다. 볼티지가 크면 길이가 길다. 아, 그 좋은 이야기예요? 자, 볼티지가 크면 길이가 길다. 한마디로 인기가 많을수록 줄이 더 길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럴듯 하긴 하네. 자, 그 끌어다니는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이 길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자, 또 밀도.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죠? 단위, 이 방 안에 학생이 얼마나 많으냐, 정해진 부피 안에서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길어질 것 같아요? 짧아질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금방 실딩이 되어버리겠죠?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앞에서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듬성듬성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사이로. 근데 밀도가 높으면 금방 실딩이 잘 안 보이겠죠? 자, 밀도. 포텐셜. 밀도. 또! 온도. 자, 이거 지금 저는 학생들의 온도하고는 별 상관없죠, 여러분. 뭐 열난 학생이든지. 자, 그거는 좀 이따 플라즈마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계단계 엑스페리멘트 두 번째로 봤어요. 수지와 송중기. 밀도하고 그 다음에 매력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네. 유전이었어요. 저 지금 지금 이 상황이요? 연예인이 있었던 상황. 그걸 살펴봅시다. 일단 그 정도? 근데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이 다 바쁘면 다음 시간이 시험이야. 막. 내가 시험에도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하겠죠? 그다음 또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만 딸랑 남겨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바쁜 정도, 여러분. 그 바쁜 정도에 따라서 있겠죠. 너무 바쁘면 커지겠죠, 여러분. 좀 보다 가는 친구들 생기고 이따가 앞에서 빠져나가고 그러겠죠. 그러면 좀 죽고질 것 같긴 하죠. 여러분이 너무 바쁘면. 안 바쁘면 어떻게 돼요? 거기만 하루 내에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기 오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쓰저기 막 거기만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쉴딩돼 있겠지, 딱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바쁘면 뭐 핸드폰, 이제 뭐 얼굴도 바쁘고 또 카톡도 좀 보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바쁘면 그게 아까 말하는 온도예요. 에너지. 자 우리가 지금 계단기 엑스페리멘트 했는데 이걸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물리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요. 공간 묘사라고 하면 그럼 그냥 소설 쓴 거예요. 지금 우리 소설 쓴 거예요. 그냥 실험한 거 소설 책으로 그냥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증명해야 되죠. 식을 세워서 증명을 해요.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식을 세워봅시다. 무슨 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무슨 식? 포화성 이퀘이션. 포화성 이퀘이션은 뭐에 대한 식이죠? 포텐셜에 대한. 자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간단히 제가 짧게 해볼게요.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걸렸다 할게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물리 시작할 때는 과정을 생각하죠. 이 상황에서 성립한다. 저희 좀 간단한 과정 할게요. 몇 가지를. 첫 번째. 이거 몇 차원 문제예요? 3차원 문제죠. 실제적으로는. 1차원으로 가져갈게요. 이거 카테지안 코디네이트에서 X쪽만 생각하도록 할게요. X쪽. 플라즈마는 하이드로젠 플라즈마라고 가져갈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올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 여러분, 맥스웰 이퀘이션 4개 중에서 뭐 사용하면 될까요? 자, 포텐셜이 줄어드는 거 우리가 알고 싶어. 내력도, 이 포텐셜, 잡아당기는 정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거. 그걸 나타내니까 아까 그 두께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두께를 우리가 밀도와 아까 말한 매력도 이런 걸로 아까 이야기 했었는데, 그냥 바쁜 정도. 그럼 실제로 보여봅시다. 그 두께 어느 정도 될 건지. 네. 스테이지 스테이트. 네, 스테이지 스테이트도 가져가야 돼. 맞아요. 좋은 이야기. 나중에 스테이지 스테이트 상황이 도달했다. 라고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좋은 이야기 나왔어요. IO의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전자의 질량보다. 그래서 IO는 안 움직인다고 가져갈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지 언니가 와도 여러분 안 움직이는 거야. 전혀 움직이지 않는 돌이라고 그러나? 저 말이 그런 거야. 와도 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져간 거예요. 일렉트로만 움직인다 가져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식을 뭘, 식, 어떤 식을 사용할까요? 가우스 법칙. 어떻게 되죠? 이는 뭐예요? 자,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배웠어요. 전자기학에서. 전자기학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지만 그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우리 학자들이 엄청나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걸 우리 맥스웰 아저씨가 멋지게 정리하셨죠? 한 12개 정도를 정리해요, 식을. 그래가지고 책을 두 권을 딱 내셨지. 그랬더니 엄청난 반박들이 막 나왔죠. 그러니까 챕터 10개를 다시 쓰셨어요. 리바이스드 버전, 여러분 뭐 책 보면 first edition, second edition 이런 거 있잖아요. 책에 오타가 발견되거나 뭐가 오류가 있으면 바꿔요. 그래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10장을 챕터 10개를 다시 쓰셨어요.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힘들어. 그 다음에 이어서 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전자를 발견하셨던 제이제이. 근데 그 중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유명한 학교로 나오지도 않고 독학으로 공부했던 애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이거 너무 복잡한데? 내가 간단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을 사용하고 식 4개를 정리하려고 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배우는 4개죠. 식 4개 배웠죠, 여러분? 대학원 시험을 항상 나오는.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이 전자기업 투어에서 배우는 헤비사이드. 헤비사이드 아저씨는 배우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정리를 다 하셨죠. 그 중에 하나씩이죠, 이렇게. 자, 이걸. 그 뒤는 뭐였죠? 네.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지. Electric Flux Density.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일단 바꿉시다. 식음은 뭐였죠? 차일드 댄스티,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서 놓고, 그 다음에, 자, 전체를 표현할 수 있죠? 포텐셜로? 정리 라인에서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식? 바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화성 방정식. 화성 방정식.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우리 지금, 1차원에 대해서만 보기로 했죠? X에 대해서만.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좀 넘기고 하면,
가지 덴시티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아이온의 덴시티는 우리가 Ni라고 하겠고, 일렉트론 덴시티는 Ne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차지 덴시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차지 덴시티는 말 그대로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 전하가 있느냐, 전하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하력은 2잖아요, 그죠? 지금 수소예요. 그 다음에 아이온은 Ni개가 있고, 밀도가 단위 부피당 Ne는 일렉트론은 Ne만큼 있고, 전하력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이 식을 풀어야 돼, 이제. 정확 풀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포텐셜이 얼마만큼 변하게 될 것인가? 송중기나 수지가 얼마만큼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정도가 될 것인가? 나오게 된다. 자, 저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가져갈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아이온이 정말 무겁다. 얘는 잘 안 움직여. 그래서 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멀리 있는 무한대 위치 있는 멀리 있는 뭐 입자들, 얘네를 거의 볼 수 없는 입자들의 밀도를 그냥 N이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무한대에 있는 입자의 밀도. 거기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온 밀도. 그래서 아이온은 안 움직이니까 그 밀도랑 동일하겠죠, 그죠? 어차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수지가 와도 안 움직여. 아까 이제 저렇게 가정을 했어요. 좀 이따 숙제를 제가 드릴 텐데, 숙제에서는 아이온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걸 풀어보십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Ni는 그냥 N이라고 가정합시다. 저 멀리 있는 밀도랑 그냥 같다. 이게 들어오든 말든 원래 들어오든. 자, 그 다음 Ne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가정.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볼츠만 가지고 볼츠만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이건 여러분이 우리가 카이네틱 기어리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때 이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거 아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이거 이제 금방 쉽게 유도할 수가 있겠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아 저렇구나, 어디서 봤구나, 엑스포넨셜을 뭐 KT분의 2파이 뭐 이런 거 어디서 봤구나 라고 하시면 뭐 내가 하는 거 나오네 하시고, 처음 봤는데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그냥 이렇게 쓰자. 어? 자, 쓸게요. 자,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풀고 싶은데 얘가 나오네. 복잡해. 아니,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X승을 우리가 좀 쉽게 풀면 뭐가 나오죠? 어떻게 정결할 수 있죠? 풀어봅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성립할 때는 어디서 성립해요? 지금 X는 0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결한 거죠. 써먹읍시다. 테일러 전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우리 공학수학 뭐 수학에서 배우시니까 다시 한번 보실 걸로 하고, 저걸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렇게 되면 대략 얘가 대략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물리적금을 생각해봅시다. 이 2파이하고 KT 이런 조건을 만들어간다. 이거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전기적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송중기가 우리 여학생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바빠 여학생들의 에너지가 더 큰 경우. 아, 끌어당겨. 나 매력은 있긴 한데 나 지금 바쁘거든. 미안해. 중기 오빠하고 가는 거.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얘가 더 커버리면 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밥을 안 먹어도 되지. 오늘 뭐 시험 안 봐도 되지. 난 오빠하고 있을 거야 하고 달려가는 거. 그죠? 이 상황이 지금.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전개가 되겠다. 자, 그런데 아까 누군가가 이게 운동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KT와 그 다음에 E분의 MV제곱 이 연관성 여러분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없나? 진짜로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우리 보통 시험 보면 우리 머리를 지워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카이네틱 띄우는 시간 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침착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플라즈마의 온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할 거예요. 나중에 유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건 일단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평균 운동 에너지. 이 방에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 얘네들이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를 대략 평균을 해보면 얘네가 온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방은 예를 들면 25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얘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5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그냥 이야기해버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핵융합을 하시거나 플라즈마 하실 때는 온도를 이야기할 때, 자, 플라즈마 온도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 케이스타가 올해 10kV를 도달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띵 이게 무슨 소리지? 온도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10kV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일렉트론 볼트 이야기. 일렉트론 볼트 뭐죠, 여러분? 에너지. 어떤 에너지죠? 자, 그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도랑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라고 말하면 그게 에너지잖아요. 온도를 나는 분명히 온도를 보러 가는데 에너지로 답해요. 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근데 에너지랑 온도랑 연결됐다는 거 알겠죠? K는 뭔지 아는 사람? 골치만 상수예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시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온도가 1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럼 그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의 단위 켈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대요. 뒤에서 잘 안 보여요? 네, 그럼 제가 여기다 다시 지우고 갈게요. 자, T는 K분의 1 일렉트론 볼트. 케이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볼츠만 상수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1.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0 3승 줄법 1빈.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 무슨 줄. 이거 여러분 계산 금방 할 수 있죠? 볼수록 한번 해보세요. 나오죠 이렇게. 11,600. 그래서 여러분 1 일렉트론 볼트 이야기하면 갑자기 누가 아 지금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었는데 얘 온도가 지금 1 일렉트론 볼트야 라고 누군가 만약에 말했다 그러면 11,600도구나 11,600 켈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만도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면 케이스타에서 올해 목표가 10kV를 도달하는 거예요. 2018년 실험에서 목표가 10kV를 지금 도달하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온도로 환산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 주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죠?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 일렉트론 볼트는 11,600이니까 10의 4승 정도 치면 되겠죠? 그럼 대략 10의 8승 켈빈. 10의 8승 켈빈은 어떻게 돼요? 1억 도 되지. 그래서 올해는 1억도 도달이 가능합니다. 1억도 정도면 이제 핵융합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억도, 2억도, 3억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항상 우리 플라즈마를 실제로 이제 온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KT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몇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감을 갖고 계세요? 1 일렉트론 볼트는 만 도 정도. 자, 온도. 자, 그러면 원래로 다시 돌아갑시다. 저 문제를 이제 우리는 풀어야죠.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워버렸었는데 아까 집어넣어 봅시다. 방금 ni는 n이라고 썼고 ne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그 중에서 이 뒤로 복잡하니까 잘라버릴게요. 생략. 아이 복잡해. 여기까지만 하자. 오케이? 가정. 앞으로 우리가 플라즈마 분리할 때 이런 가정이 많이 나와요. approximation. 그러면 이게 용납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엄격하게 하고 싶다. 뒤까지 다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럼 몇 차까지 할 것인가? 제고? 3승? 4승? 5승? 몇 승까지 할 것인가? 정확히 하려면 하나씩 넣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피닉스 액기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플라즈마 분리를 하다 보면 워낙 복잡해 손을 풀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하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되게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건 뭐냐면 가능한 손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피닉스를 끌어내는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주요한 현상들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방을 예를 들면 제가 27도라 딱 25도다 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맞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하세요. 저게 분명 저기 지금 24도로 쓰였어요. 저건 센서에서의 온도죠. 센서 있을 때, 센서가 위에 달려있으면 어떨까? 온도가 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뜨거운 방울 위로 올라갑니다. 센서가 아래 달려있으면 계속 여러분 틀어도 오, 너무 더워졌는데 왜 온도는 아직 18도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차가운 공기가 아래 내려옵니다. 그죠? 센서 위치들. 자, 이것도 하지만 가정한 거죠, 우리가. 그냥, 아, 대략 뭐 이 방은 한 24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대략적인 온도의 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할 때 그냥 저런 어프락시메이션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보기 위함이 목적이다. 자,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NE 대신 적어놓 볼게요. 그러면 N 대신 N 플러스 KT 2분의 NE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NI 대신 N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뭐가 남느냐 실현제로 KT 2분의 N 2에 적어 파이. 자, 그러니까 참. 자, 이거 푸는 건 배워봤죠, 여러분? 자, 이런 거 풀려고 여러분이 수학을 하는 거예요. 공학 수학을 하거나 수리물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리는 상황 대부분 다 미분방식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이거 풀려고 여러분이 손을 안 풀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컴퓨터로 수치에서 풀어.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보이는 게 좀 거슬리네. 뭐 이상한 것들이 뭐 근데 상수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아, 미분 풀 때 좀 거슬리니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썼어요. 남다 D라고 그냥 썼어요. 한 이상. 자, 그러면 됐네. 이거 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이는 C1, 2에
쓸 수 있죠, 여러분? 해는? 어차피 시트. 네? 남다비가 해지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거. 남다비, 어, 그러네. 어, 고마워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 x가 0일 때는 우리가 파이가 파이 제로로 가져갈게요. 전극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포텐셜 파이 제로. 그 다음에 x가 뭐 안 들어가면 뭐가 될까? 제로. 파이는 뭐가 될까요? 제로. 0이 되겠죠. 자, 이걸 사용해서 풀면 뭐가 나와요? 6수가 답은 파이는 파이 제로에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물어봤던 게 두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했죠. 물리적으로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져갑시다. 자, 송중기랑 수지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막 불렀었어요. 그때 그 매력도가 여러분이 거기서 끌려갈 수 있는 정도가 한 2분의 1만큼, 엑스포넨셜 분의 1만큼 줄어드는 길이, 그 값은 얼마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2분의 파이 제로만큼 줄어들 때의 길이, 그게 뭐예요? 람다. 그게 답이? 값은? 람다 D가 되죠. 그래서 이 폴딩 디스턴스, 이 폴딩 파이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엑스포넨셜. 그게 람다 D. 그게 바로 얘네. 아까 우리가 미운 방식 풀기에서 조금 쉽게 그냥 단순하게 정의를 한 건데 이게 이런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세웠던 가정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계단계 엑스페리멘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끌려가는 정도, 끌려가서 쉴딩하는 정도의 두께가 결정되는가. 밀도해야겠죠, 여러분. 학생 수가 많으면 쉴딩이 더 잘 되겠다. 아니, 더 촘촘해야 되겠다. 바쁘면, 학생이 바쁘면 좀 더 늘어나야겠죠. 봅시다. 밀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죠.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바쁜 정도, 온도로 갈게요. 온도가 크면 커져요. 더 느슨해진다, 이제. 더 넓어진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웠던 계답기 엑스페리멘트를 물리적으로 해석하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아, 여기서 또 가정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 정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정극이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로 그려놨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면 마이너스 3 가가지고 실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하, 여기서 가서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뉴트럴라이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 뭐 어떤 유전체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걸 막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을 세워야 돼. 이게 점으로 이루어진 정극이다. 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텐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포텐셜을 파이로 가정한 거죠. 포텐셜, 일리틱 포텐셜 여기서. 사실 이런 효과들을 무시하고 여기서의 이 점에서의 점에서의 포텐셜을 파이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아이온 같은 경우 지금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었어요. 아이온이 멈춰 있어도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6에서도 그 영향을 같이 줄일 수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사실 따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움직이고 플러스를 멈춰 있으면 사실 상황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만 지금 살펴보면 돼요. 현재 문제가 네. 저 마이너스 부분이 네, 맞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같이 고려하면 이제 플러스도 막 움직이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실 더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 문제를 항상 풀 때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잘 살펴볼 때 여기서 아까 이 가정이 충분하지 않죠? 아무도 점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플러스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추가의 전기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간에도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지금 우리 2차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파이 제로가 주어졌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보고 있어요. 전자가 네. 자 이렇게 할게요. 가정식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이쪽으로 X라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자면 뭐 양쪽으로 X가 다 있긴 한데 이거 하나만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쉽겠죠. 물론 이쪽도 생각을 정확하게 풀자면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돼. 사실 지오메트릭 효과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1차원에서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자 보죠. 그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 아예 없다고 보는 거. 네, 지금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없고. 네. 아예 없고 대칭적으로 양쪽. 그게 지금 제일 깔끔할 거예요. 지금 상황 이 상황에서. 원래 실질적으로는 저쪽만 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죠. 그죠? 아니 만약에 네. 저쪽만 본다 하더라도 존재하면은 저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쪽으로 와도 이제 무한대가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바운드 컨디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는 컨디션이 여기 될 것이냐 그 이야기는 항상 성립하는 건 맞긴 하죠. 아 바운더리 컨 그거는 맞아도 네. 그 포텐셜 값이 저희가 설정한 값이랑 다르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쪽으로 있으면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게 가장 깔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놓고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 됐나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람다 D라는 것을 유도를 해봤는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 플라즈마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코어지 뉴트럴리티하고 컬렉티브 비헤비어 두 가지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플라즈마 정의를 연결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실딩 한다면서요, 얘를.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못 본다면서요. 송중기나 수지를 못 본다면서 실딩을 해버려가지고. 그럼, 밖에서, 멀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코어지 뉴트럴리티. 이걸 못 느끼죠. 전기장이나 미미하게 남아있긴 해요, 당연히. 그죠? 롱 레인지 퍼스트잖아요.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뉴트럴 같이 느낄 수 있겠다. 코어지 뉴트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인받으려고 몰린 학생들 컬렉티브 비행을 보이고 있잖아. 집단적인 거동을 보이고 있죠. 뭔가 이런 수지한테 달려가는 송중에 달려가는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컬렉티브 비행.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플라즈마를 디바이렉스보다 자자 오 미안해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람다디 람다디가 나왔으니까 이 람다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바이렉스 디바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피터 디바이 원래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코넬 대학에서 오래 계셨는데 노벨 화학상을 1936년에 받았어요. 누구 제자였냐면 아놀드 조머펠트. 조머펠트 알아요 여러분? 조머펠트 들어본 사람? 이게 엄청 안타깝군요. 고등학교 층에 요즘 안 나오는군요.
고의 원자 모형하고 원자 모형할 때 나올 때 원자 모형 되게 유명하고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81회 노미네이션 됐어요. 81번 노벨상.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은 비운의 사람 할 때 항상 일본어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야. 제자들은 엄청 많이 길렀는데 그 중 한 명이 피터 드바에 노벨 화학상, 그 다음 우리 행정할 때 한번 나오는 한스 베테 노벨상 받았죠? 황성의 에너지원 연구 제자였고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울프강 파울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베타올리 그 다음 또 한 명 있어 파울리 시작하네 하이야그 다음 뭐 나올까? 하이젠베르크 뭐로 유명하죠? 아 제자였어요 제자가 4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기란사 같은 애도 주르륵 있는데 스승님이 못 받으셔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미넨 대학에 이제 오래 계셨는데 파울리랑 일화도 유명해요 파울리 제자인데 파울리가 나타나 이론하잖아요 실험도 하셨어요 이분 대단하신 게 실험도 하시고 이론도 하셨는데 파울리가 실험실만 놀러오면 장치가 고장나요 실험이 안 돼. 베타 너는 맨날 베타적이구나 실험은 못하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맨날 실험 고장나가지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제 파울리 졸업도 했죠 졸업해서 이제 학위받고 나갔는데 갑자기 실험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존버필 때 편지를 보냈어요 야 너 혹시 왔다 갔니? 파울리 답장 보냈어요 아, 교수님 그때 저 기차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만큼 뭐 하여가 재밌는데 기사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주목할 때. 자, 그 중에 이제 디바이가 이거를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디바이 렉스. 자, 이제 플라즈마 정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L은 우리가 시스템 사이즈라고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남자들은 디바이 렉스고, 시스템 사이즈. 시스템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디바이 렉스보다. 그럴 경우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쿼지 뮤추얼리티죠. 자, 이것도 커야지 그래도 쿼지 뉴트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깥에서 그 뉴트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플라즈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두 번째. 엔딜은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걸 디바이 스피어라고 해야 돼요. 디바이 9 내에 있는 디바이 9. 그걸 가지고 9를 만드시는데 그 9에 있는 전체 입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 개수가 좀 많아야겠죠, 그래도. 한 개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겠죠? 충분히 댄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나타내는 게 뭘까요? 바로 컬렉티브 비에버가 되겠죠, 아까. 어떤 집단적인 거동을 보이겠죠?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그 안에 모여있다는 거고 그런 디바이구만큼의 충분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조건, 코지 뉴트럴리티, 그 다음 컬렉티브 비에버.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음에 문장으로 딱 썼을 때 했던 게 여기 다 들어간 이야기죠, 그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오메가랑 타우랑 곱한 게 1보다 훨씬 크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대체 아까 제가 이방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코지 뉴트럴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화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가지로 추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메가는 뭐냐면
플라즈마 프리퀀시예요. 오메가는 플라즈마 프리퀀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랑미어가 플라즈마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름을 썼었던 논문이 제목이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스 in ionized gases.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을 뭔가를 발견한 거야. 오실레이션. 특별한 프리퀀시가 나타나. 그럼 이게 플라즈마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우리 플라즈마 웨이브 할 때 배울 거예요. 플라즈마 웨이브에서 첫 번째 시간에 이걸 배워. 플라즈마에 나타나는 특성. 자, 타우는 뭐냐? 타우는 콜리전 타임인데 뭐와의 콜리전이냐면 뉴트럴과의 콜리전. 그러니까 플라즈마 차지드 파티클들이 콜리전할 텐데 충돌할 텐데 뉴트럴과 콜리전하는. 그럼 두 개를 곱한 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프리퀀시 관점을 넘겨버리면 타우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콜리전 프리퀀시가 되겠죠. 얼마만큼 자주 충돌하느냐. 뉴트럴과 충돌하는 그거보다 횟수보다는 플라즈마의 어떤 고유의 프리퀀시를 더 나타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플라즈마 특성이 더 잘 나타난다. 자, 이방 같은 경우는 차지드 파티클이 존재하지만 얘네들이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중성일자들 충돌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중성일자 너무 많으니까. 그건 이걸 만져가지고 플라즈마 특성이 더 잘 나타난다. 뉴트럴끼리 충돌하는 것보다는 뉴트럴과 충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플라즈마의 특성을 수직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는데 가장 그 컬렉티브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 코어싱 뉴트럴리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떤 중성 입자들을 충돌하기보다는 플라즈마의 어떤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약간 더 심화학습을 해서 이걸 한번 좀 따져볼까? 코지 뉴트럴리티. 코지 뉴트럴리티를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이온의 뭐 밀도와 일렉트론의 밀도가 뭐 서로 같고 그걸 어떤 값을 표현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좀 씁시다. 이제 하이드로젠 플라즈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원리식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결국 이식을 풀었었는데 이식에서 이제 유도가 됐잖아, 이렇게.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가 약간 어프락시메이션 해봅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걸 러프하게 써가지고 거리에서 미분하니까 어떤 사이즈, 이 시스템 사이즈 이런 게 애를 쓰고 자, 우리가 아까 이 식을 만족할 때 요걸 썼었죠. 요거. 요걸 한번 적용해볼게요.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저걸 한번 그대로 넣어봅시다. 이 파이를 하면
2의 제곱, L의 제곱, 20년 제로의 SNI.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바탕해서 람다 2의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입실론 제로분의 2의 제곱은 2의 제곱은 n 람다 2의 제곱분의 kt 쓸 수 있죠. 그래서 없애고 한 다음에 결국 n분의 ne-ni는 있을 수 있어요. n의 제곱분의 남다 2에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kt가 2파이보다 kt가 훨씬 클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포텐셜을 느껴지는데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높을 경우에요. 수지나 송중기한테 끌려가는 것보다 내가 너무 바쁜 경우에요. 그 경우 쉴딩 바깥쪽에 해당되는 데죠, 그죠? 그 조건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 사이즈가 람다디보다 훨씬 크다, 그게 아까 첫 번째 조건이었죠, 플라즈마에서, 그죠? 저거 만약에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되죠? 이게 0으로 가면. 그럼 이걸 만족해, 뭘 만족해야 될까? N이랑 N. 이걸 만족하면. 자, 이게 포지 뉴트럴리티. 자, 이렇게도 한번 유도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 사이즈가 디바이드 역수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포지 뉴트럴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디바이드 쉴딩을 해가지고 바깥쪽 그걸 실제로 이 식을 따라가 보면 n이가 ni를 만족한다. 바깥쪽에서. 자, 아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게다크 엑스페리멘트 한 것에서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내부에서는 전자 밀도가 훨씬 높죠, 그죠? 그죠? 그냥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NE와 NI가 같다. 포지 뉴트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플라즈마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플라즈마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딱 선언했죠? 포지 뉴트럴리티하고 콜렉티브 비헤이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영어로 문장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냥 다양한 역사적인 말씀을 드렸고, 커트튜브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했었죠. 그리고 랑미오가 이제 정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의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실제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을 무게에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우리 실험을 통해서 포텐셜을 어떻게 변하는가, 디바이런스가 나오게 되고,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정의할 수 있는 콜렉티브 비헤이어나 포지 뉴트럴리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디바이런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식을 통해서 또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한 정의는 오늘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 이 실제로 플라즈마 입자들, 플러스나 마이너스 입자들이 이제 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전기장이나 장장. 거기에 얘를 딱 하나를 던졌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전자 하나, 이온 하나 던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가정은 오늘 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지만 문제를 간단히 풀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나 이온 하나씩 던질 텐데 걔네가, 자, 여러분 플러스 하나가 움직이면 뭐가 돼요? 이게
전류가 되죠. 그러니까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무시할 거예요. 실제로 그것까지 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가정에 들어가요. 다음 시간 때 할 텐데. 그런 걸 일단 우리가 이제 모델을 통해서 그걸 좀 무시하고, 그것까지 무시하고. 실제로 장 안에서 주어졌을 때 그 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입자들이 움직일 것인가 배우기 시작하고. 다음 시간부터 한 2주, 3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중간에 한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코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다음 시간부터 계산을 하고, 물리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움직이는지도 컴퓨터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수고했어요, 여러분!